Every event that causes you to smile makes you feel happy and produces feel-good chemicals in your brain. 동사 지금 세 개입니다. 접사가요. 두 개 필요해서 제일 먼저 that 이렇게 나와 있고요. that부터 causes you to smile makes you feel happy and produce. 얘가 동그라미 2번이고요. 얘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것이고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수일치라는 부분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요. 됐죠? 여기서 이런 거 있죠. cause라는 단어는 cause는 그냥 오형식 동사잖아.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명사 쓰고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썼는데요. 여기 make는 사역동사죠. 얘는 사역동사니까 여기 명사를 쓰고 동사의 원형 이렇게 나와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됐죠?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요. 잠깐만 또 한 가지. 영어에서 every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단수 취급하는 거죠. 얘가 단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수가 되고요. 얘랑 등이가 되니까 여기도 단수형 동사를 이렇게 써주고 있더라. 까지. 첫 번째 문장이 문법이 좀 많죠. 그렇죠?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 모든 사건들은요. 당신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고요. produces feel good chemical in your brain. 당신의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냅니다. force your face to smile when even when you are stressed or feel unhappy. 아이고, 여기 있죠? 동사 3개. 접속어 2개 필요하죠?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when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or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1번, 2번. 그래서 when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언제? 당신이 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feel unhappy, 굉장히 좀 기분 안 좋다, unhappy해 라고 느낄 때에도 force, 명령문입니다. 억지로 강요하세요. 당신의 얼굴이 to smile, 당신 얼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강요하세요. 명령문으로 나왔죠. 필자가 지금 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the facial muscular pattern produced by the smile is linked to, 여기는 묶으세요. be linked to, 어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all the happy networks in your brain and will in return naturally calm you down and change your brain chemistry by releasing the same feel good chemicals. 동사 3개입니다. 동사 3개라 접사는요 2개 필요한데 여기에 and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and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 얼굴에 근육 있잖아. 얼굴 근육 패턴이요. produced by the smile. 미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얼굴 근육 패턴은요. 우리 웃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좀 옆으로 가고 이렇게 이 웃음을 지었을 때 얼굴에 지어지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근육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is linked to all the happy networks in your brain. 당신 뇌에 있는 happy network랑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will in turn 그에 따라서 naturally calm you down. 당신을 진정시켜 줄 거예요. 당신이 좀 이렇게 왜 진정시킨다라는 말이 나오냐면 여기서 stressed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정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명사라고 쓰시면 됩니다. calm you down, calm you down 이거죠. 당신을 진정시켜 줍니다. and change your brain chemistry 당신 뇌에서의 이런 화학 작용들을 변화시키죠. by releasing the same feel good chemicals 당신 뇌에서 행복과 관련되는 기분 좋은 이전 똑같은 chemical 화학 물질들을 분출해 냄으로써 화학 성분이 막 바뀌게 되는 거죠. researchers studied the effect of a genuine and forced smile on individual during a stressful event.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 연구한 거냐면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건 이런 거죠. genuine, 진짜 미소, 그리고 forced smile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진짜 미소와 강요되어져 있는 미소의 효과가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on individuals, 한 개인에 대해서 during a stressful event,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런 시간 동안에 한 개인에게 미치는 진짜 미소와 가짜 강요되어진 미소의 효과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The researchers had
Participant performs stressful task while not smiling. Smiling or holding chopsticks crossways in their mouth. 됐죠? 세 가지인 거죠.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head. 무슨 동사? 여기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명사가 나오고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사람들한테 stressful task, 굉장히 짜증나는 일을 시키게 한 거야. 평소에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시켰다고요. 언제? 가로 묶을게요. while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가지의 패턴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거? smiling. 아, not smiling. not smiling. 웃지 않을 때. 잠깐 봐봐. 이 웃지 않을 때는 뭐예요? 얘가 기준이죠. 얘가 디폴트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smiling. 얘가 뭐가 돼요? 이 smiling이라고 하는 것이 genuine이죠. 진짜 웃는 거.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예요? holding chopstick. 젓가락 물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 물고 있다고. 젓가락 물면 어떻게 돼요? 입술이 옆쪽으로 가죠. 마치 우리가 미소 지을 때처럼. 오케이? 그럼 여기서 holding chopstick, crossways in their mouth라고 하는 부분 뭐가 되는 거야? forced smile. 이걸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억지 웃음이죠. 억지 웃음.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면서 해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웃음에 의해서, 미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얼굴 근육을 만들어낸 거죠. 억지로. 그렇게 했더니 the result, 결과는요. Of the study showed that smiling, forced or genuine. 아니, 이게 억지건 진짜건. 억지건 진짜건 smiling during stressful event reduced the intensity of the stress response in their body and lowered hit a heart rate levels after recovering from the stress. 됐죠? 그럼 동사가 지금 3개 나왔습니다. 접선 2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여기 대시요. 때부터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sist가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것이고, 아이고,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것이고, 얘가 동그라미 2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실험의 결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학 smiling. 미소가 있잖아. 그 미소가 진짜 미소건 가짜 미소건 during stressful event. 그 되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건들 사이에서 reduced intensity of the stress response in the body. 우리 육체에서의 스트레스 리스폰스의 강도를 낮춰주었대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And 그리고 lowered heart rate levels. 심장 이 비율,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을 낮춰줬대요. After recovering from the stress. 여기 갑자기 이제 접사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된 이후에 심장 박동률이라고 하는 것도 낮추어 주었습니다. 됐죠? 그럼 이 글은요, 하고 싶으면 딱 한 가지. 굉장히 간단한 거죠. 어디요? 여기요.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이죠. 진짜건 가짜건. 강요된 웃음이건 진짜 웃음이건 미소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에 효과를 발휘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